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한남대학교 온 게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제 친구가 여기 건축학과 출신인데 아주 친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번 소개팅하러 왔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여기 뭐 찾아가지고 한참 우리 기사하고 한번 몇번 돌았어요. 여기인가 저기인가 하면서 4월은 목욕세가 제가 캠퍼스를 떠나고 나서 어느새는 4월은 좀 남달라요. 여러분은 정말 좋은 시기에 지금 또 좋은 계절이 있습니다. 저 아직도 캠퍼스에 그 4월에 있던 그 날날향이 아직도 기억나요. 24년 5년 지났는데도 4월에 날날향은 아마 여러분 평생을 따라다녔거든요. 좋은 기억들이. 제가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래도 되죠. 식사는 하셨어요? 6시인데 무슨 강의 지금 6시 하죠? 원래 그런가요? 아닌가? 식사했습니까? 아니요. 어머, 이 빨리 끊어야 되겠네. 제가 제목을 아마 여러분들 그 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공대 쪽에서 아마 그런 과정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엔지니어로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지금 한 24년 지나면 이제 대표이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느낀 게 있습니다.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고 있더라도 잘못된 리더를 만나면 조직 자체가 실패하고 그리고 또 조직 자체가 그렇게 특이한 구성이 아닌데도 좋은 리더를 만나면 성공적인 그 조직으로 변하는 걸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잘하는 리더한테도 배우지만 또 못하는 리더한테도 배운 게 제가 이 자리에 대표이사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사회 나가면 많은 리더를 타입의 리더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는 리더뿐만 아니라 못하는 리더를 통해서 많이 배우십시오. 나는 저렇게는 안 할게. 내가 리더를 해. 그래서 방면고사하는 그런 기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께 참 사실 이 차트를 만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지 내가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과연 인프레시브하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맞추기 아주 힘들었었어요. 공대 교수님들 하는 강의 내용하고 내 강의 내용이 좀 틀려야 되는 거고 여러분 눈에는 좀 신선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준비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한테 이게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제가 24년 동안 IT 생활하고 사회 나와서 생각한 바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술의 변화 곡선입니다. 이 곡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보시고. 없어요? 인터넷 가격이 많아요. 그 소위 말하는 뜨는 기술입니다. 이멀티 테크놀로지인데 2014년 현재 뜨는 기술이라고 정의한 기술들을 나열했습니다. 하이브 사이클로 표현되어 있는데 보시면 먼저 X축은 여기 다 보여드렸네. 처음에 기술이 소개됩니다. 시장에 기술의 혁신적 기술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이 기술이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뭔가 비즈니스가 될 것 같고 이 기술에 의해서 사회가 많이 변할 것 같다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와 같이 그 시장에서 보는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기술이에요.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은 먼저 빅데이터 있죠? 빅데이터. 그리고 옆에 보면은 웨어러블 유저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매니저 같은 게 있죠. 들어보셨나요? 이거? 들어보셨죠? 저도 IT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술이 굉장히 교육적인 혁신적이지만
그리고 시장이 많은 변화를 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그게 아닌가 봐. 돈값도 기술적으로 실현하기 어렵고 초기하고 다르게 시장의 반응이 안 좋고 기술적 문제였든지 하는 부분이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판단이 좀 벗어난 시기에 있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빅데이터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지금 IT 쪽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 게 없어요. 그죠? 과연 그 기술이 언젠가 이런 사이클을 타고 현실화 될까에 대한 축제가 남아있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클라우드 컴퓨팅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디 가든 클라우드 컴퓨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익스펜션 자체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빅데이터 못지않게. 그러나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제는 좀 더 현실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절이 지나면 이제는 시장이 급등이 되고 기술 자체가 산업을 바꿀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기술이라는 것 그대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이 기술을 통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그게 마지막 단계죠. 가톤을 부르면서 이렇게 뜨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 해마다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우리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여기에 속한 기술들을 나열하기 쉽게 없었어요. 그러나 근래는 2013년 사이클을 보듯이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기술들은 우리 산업 구조를 바꿀 거예요. 이 기술 중에서 분명히 산업 구조를 바꿀 거고 사회 관계를 바꿀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일하는 문화나 의식 자체를 바꿀 기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아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과연 이 기술 중에 어떤 부분에 진정하게 사회 구도를 바꿀 정도의 기술이 되냐. 많은 기술들이 나타나다 사라져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보는, 계속 보면서 그 인상을 가지면서 또 스타일하면서 사업을 만들면서 지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공대생, 이공계생들은 이런 기술 주도의 사회에서 있어서 이제는 굉장히 복잡해진 상황에 여러분들이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걸로부터 살아야 됩니다. 자, 봅시다. 전 역사 이후로 데이터가 2011년까지 모아진 데이터량이 2012년 한 해 동안 만들어진 데이터와 마무리했습니다. 즉 2012년에 단 한 해 만에 인류 역사가 만든 모든 데이터량과 마무리 중의 데이터를 가공해냈습니다. 지금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나 보면은 먼저 유튜브 같은 게 1분, 이 장표는 1분 내에 1분 동안 인터넷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가 나타난 장소입니다. 2011년 1분 동안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에 올려진 1분 데이터는 약 30시간의 비디오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글의 서칭을 보면 1분 만에 130만 건의 서치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은 1분 만에 매출이 83,000달러가 매출이 됩니다. 2012년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거죠. 2013년도는 유튜브에는 기존에 2012년 30시간의 비디오 올라왔는데 비해서 1년 만에 3배가 된답니다. 100시간의 비디오가 또 보도되고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1.5배 정도의 매출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구글의 서치가 200만 번에서 350만 번 정도입니다. 단 1년 사이에 이러한 데이터, 정보 서치나 데이터량이 2배에서 3배 정도로 늘어난 거죠. 굉장히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술, 어느 기술도 많고, 마찬가지로 생성되는 기술도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93년에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그랬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저, 저 마비, 저기, 사표를 많이 써가지고, 잘 못 알아들고 있는데,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보면은, 부의 원천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고 했어요. 부의 원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식 경영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과,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우리는 이런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정보라 합니다. 이 정보가 이렇게 폭주하는 사회에서 분명히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케이. 지금 기술도 이렇게 많이 변하고, 그 다음에 정보도 엄청나게 많이 늘죠. 이 정보는 결국은 지식 경영을 통해서 생산의 향상과 그리고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 구조나 그 다음에 사회관계 그리고 문화와 인식까지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가속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장 환경을 변화보면 이게 하필이면 이때 유람선 사회를 보여드리는데요. 제가 사실은 우리 저 밑에 직원들한테 발표 자료를 안 썼는데 조직의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직의 혁신 네, 대한 이야기할 때 저는 차트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유람선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출발지가 있고 그리고 도착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항로와 기상과 그리고 배도 보면은 선장을 비롯해 하이라키적인 영역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맞춰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식량과 그리고 음료수를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설명드리긴 하지만 저는 23세 있으면서 요 사이처럼 이 조직 변화나 기술 변화가 저에서 압박하게 이루어진 것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조직은 6개월마다 바뀝니다. 저희가 대기 72조 하는 회사입니다. 원료가 이라게. 그런데 6개월만 조직 바뀌어요. 수많은 기술들이 쏟아나옵니다. 지금 래프팅하는 신적이에요. 래프팅 하면 아시다시피 바로 앞에 소용돌이 있을지 바위가 있을지 심지어는 폭포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래프팅은 유람선의 향해가 틀립니다. 유람선은 선장이 있고 조타수가 있고 관계사가 있죠. 래프팅은 아시다시피 상황을 본인들이 알아서 엘리베이션을 받아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민첩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넘어집니다. 배가 가라앉죠. 뒤집히죠. 래프팅은.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 면도로 여러 면에서 지난 항해 자체는 이와 같이 유람선을 통해서는 순조로운 항해가 아니고 래프팅을 타고 그때그때 상에 맞춰서 민첩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서바이벌할 수 없는 변화를 시작합니다. 니들의 속성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술 주도의 어떤 사회에서 필요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하나는 있고 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리더가 돼야 됩니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리더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를 갔습니까? 아무도. 여기 뭐 하는 데 갔다요? 슈퍼마켓인가? 안 오고 있습니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거의 가져가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구글은 한 해에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압니다. 혁신된 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창적인, 그죠? 남이 안 하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서비스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구글 데이터 센터를 봅니다.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보이는 것은 이게 서버입니다. 구글은 1년 동안 서버로 사는 물량이 1년에 12만 대입니다. 그러면 한국 코리아가, 사우스 코리아가 기업, 그 다음에 일반 고객, 정부 합쳐서 몇 대 정도를 갖다 드리잖아요. 서버를. 1000대.
근데 아마 여기 한 장 뽕대만 하더라도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 사는 서브 개수가 X86. X86은 오늘 아시죠? 286, 386, 486, 586, 586, 486, 486, X86이요. 인텔 메모리 칩에다가 일반 D램 메모리에서 만드는 오픈 아키텍처죠. X86이 우리나라 2만 대 시장이에요. 그렇다면 구글 한 회사가 사기업이 우리나라 정부 전체, 우리나라 전체의 상거에 6배 정도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구글에 과연 구글이라는 12만 대 서버를 사가지고 우리가 구글 서비스를 합니다. 여러분 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합니다. 딱 나오죠, 데이터들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나 볼 때만 쉽게 엉겹지 않아요. 정말 엉겹지 않아요. 동영상부터 해서 텍스트, 이미지, 그 다음에 뭐죠? 비디오까지 뮤직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 있잖아. 도대체 이걸 저장을 어디서 하냐. 그리고 어떻게 이게 빠르게 저게 설치가 되냐. 좀 궁금 안 하십니까? IT를 하신 양반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 알아요. 원래 IT에 있는 분들이 시스템, 즉 기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에 대한 가용성의 표준을 잡고 있는 게 59입니다. 99.999% 가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 회사 업무든, 기업 업무든, 아니, 정부 업무든, 개인 업무든 지원해줄 때 항상 쓸 수 있는 가용 availability가 99.999%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IT 제기하고 있습니다. 1년에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가지고 시즌을 못 쓰는 시간이 5분 39초입니다. 5분 39초만 다운되면 되는 중이 그 정도로 99.999%가 가능성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글 전에, 기존에 시스템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 99.999%가 간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리포스한다. CPU는 어떻게 하면, 비드 트랙이 얼마 되기 때문에, CPU 클럭스도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저장 용량 얼마 정도 하고, 메모리는 얼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올라가는, 공개 패키지는 표준하려면 뭘 해야 되고, 스토리 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 해야 되고, 이런 식의 계산을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글이 했다, 구글 망했습니다. 왜냐면, 아시죠? 구글에 12만 대, 우리나라 전체 구매한 거 6배를 구매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기존 생각으로 시스템을 구매했다 그러면, 아무리 구글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도 아마 프라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측면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노트북인데, 이거 대형 노트북이죠. 보통 시스템을 합시다. 보통 시스템은 특히 X86 시스템은 그 안정성 때문에 항상 시스템 설계는 기본적으로 1번, 자, 파워가 두 개 돼야 돼. 왜냐? 하나가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가 죽어버리면 단계 백업을 받아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CPU는 발열량이 많기 때문에 히트싱크를 넣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팬을 달아야 된다. 또 팬은 하나 만든다. 왜냐? 하나가 죽으면 시스템이 가방을 해서 타버리니까. 그래서 팬도 두 개 된다. 이런 식의 설계 사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부분을 보시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왜 나는 CPU만 필요하고 메모리가 좀 적어 고정되면 되는데 왜 메모리가 왜 캔디 있어야 되고 왜 내한테 파워 두 개 있어야 되냐? 아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컴퓨터 파워 필요한 CPU가 좀 더 필요하고 메모리도 적게 하면서 파워 서프라이는 렉에서 제공하면 되겠죠. 렉에 보내. 그 다음에 손꼽 팬은 필요 없다. 렉도 필요 없고 천정에서 빵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카스마이즈 된 하드웨어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지금 보면 뭐라 하냐면 가가지고 시스템이 몇 만 대 있겠죠.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가서 벗고 새로 끼워요. 그게 답니다. IT를 하는 양반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IT를 하는 양반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루트코드를 찾아야 됩니다. 루트코드를 추적해가지고 이게 왜 장애 발생했냐. 그 장애 발생을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고는 그다음부터 넘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또 다른 장애 발생할 수 보니까. 그런데 이쪽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장애 있을 수 있는 거야. 다 빼고 그 자리에 시간을 넣어. 그 대신 장애가 생기면 요철 넘기고 또 장애 생기면 또 넘기고 또 넘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시스템 하나 구매할 가격을 양반들은 4개를 구매했어요. 같은 가격에. 그래가지고
리던던시, 트리플 리던던시, 4배, 5배 이상의 리던스를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가 중요한 거지, 서버의 루트 코드가 뭐냐, 그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된다는 그런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서칭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로 개발합니다. 오픈소스는 아시다시피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소스죠. 지금 무료입니다. 거기서 자기가 거기서 개발해서 그걸 다시 배포도 할 수 있죠. 그럼 오픈소스로 개발합니다. 그거 없이는 구글이 있을 수 없어요. 페이스북은 비싼 이야기고 아마존. 저도 한번 때를 벌써 아마존을 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하지만 1994년에 조선일보에 이만한 규모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국발 기사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팝니다. 그 제가 관심이 많아요. 글쎄 제가 엔지니어인데 저는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실 조선일보 전화를 했습니다. 미국에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판다는데 그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자를 연결했습니다. 그 사람 내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 기자 말, 자기도 들어요. 자기 들어가지고, 뭐 잘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그때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때 내 후배들하고 한 3명 정도로, 야,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도 책 한 번 하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런 종로섬 지금 있죠. 그 당시 종로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을지국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카탈로그를 우리가 빼왔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만든다고. 근데 실현 못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실현 못했고, 근데 이 아마존은 아시죠? 아마존의 그 저 창시자는 원래는 프린스턴 대학교 전기공학과 출신을 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그 당시에 굉장히 생소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주식 거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일을 하면서 팀장이 되고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잭 베조스예요. 그 사람도 잭 베조스로 나이 한 살 많은데 잭 베조스는 인터넷의 파괴를 보게 된 겁니다. 잭 베조스는 1994년에 한 해 인터넷의 증가, 트래픽 증가율은 23배 상당히 됐어요. 그래서 양반은 프로그램 출신을 하니까 기술을 알죠.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쉬운 어떤 비즈니스가 뭘까를 20가지 뽑아 봅니다. 그 20가지 뽑아 중에서 고민 하다 보니까 책이 됐습니다. 카탈로그를 메일로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책의 카탈로그가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들 아마 문고에 가보시면 이 정도 두꺼워요. 제가 봤자 이 정도 두꺼워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미국 가도 훨씬 두껍겠죠. 도대체 카탈로그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요. 아, 그렇지. 이 카탈로그를 전자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야 되겠다. 그거 한 게 최초의 아마존의 스타트 포인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찾아보니 각 그 서점마다 자체로 만든 카탈로그 다 있는 거예요. 서점마다 있겠죠, 그죠? 책뿐만 아니라 저기 전자 파일이니까 소프트웨어 파일이 있겠죠. 그 파일을 다 받아가지고 중앙에 센터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쭉쭉 뿌리는데 뿌리면서 내가 책이 있으니 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는데 아마존의 경우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파격이 있냐면 아마존 기본적으로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나라 회사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어디다 합니까? 어디 갔나요? 아마존. 그리고 또 나온 게 구글,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아마존과 렉스페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아마존은 너무나 튀어나온 회사입니다. 아마존.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은 자기들이 책을 팔자서 온라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데이터센터를 쓰고 하는데 책값이 얼마입니까? 안 비싸죠. 거기서 마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존은 이런 데이터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구글이나 페이스북 못지않게 자체 내에서 만든 서버에다가 자체 내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다가 자체 내에서 만든 여러가지 기능들 넣어가지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아마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회사입니다. 근데 굉장히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정말로 저는 IT를 하는 입장에서
아마존이 그동안 생각하시던 사채는 정말 저는 너무 힘들게 하셨는데 아무도 옛날에 쓰는 방식대로 데이터베이스가 데이터베이스 DBMS, DBMS는 DB2, UDB, University DB, RDB, 관계 DB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오라클 DB 이런 게 있었잖아. 그게 다 반대하다고요. 그리고 통계 패킷 SAS, SPSS 같은 통계 패킷 써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데 익숙해 있었는데 아마존 가방을 발표하면서 그 인터넷에 도도는 오픈 소스를 가지고 그 구성했던 자체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아이디어고 강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공했고 본인들은 자기 성공한 케이스를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아마존을 꼭 한번 들어가시고 아마존에 가보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존이 만든 클라우드 서비스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런 서비스의 플랫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오픈해가지고 여러분도 할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렉스페이스라고 했던 렉스페이스도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렉스페이스는 한때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전세가 어려울 때 나사가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나사는 행성 탐험뿐만 아니라 기초과학적 연구를 많이 하는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탐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나사도 중요하죠. 근데 나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나사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야 예산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는 중에 한 시도가 있습니다. 그 시도가 나사 그리고 렉스페이스 그리고 델 세 개 회사가 뭘 진행하냐면 행성 탐사 프로그램을 오픈 소스로 해보자. 기존에 있는 상용화된 제품 쓰지 않고 오픈 소스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구성해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고 합니다. 그때 렉스페이스도 들어와 있었고 델도 들어와 있었죠. 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렉스페이스는 그 베이스에 렉스페이스나 회사는 지금 약 5,000명 정도 있는 회사고 월드와이드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두 번째 하는 회사입니다. 아마존의 3분의 1도 높이고 그리고 렉스페이스는 굉장히 SLA가 높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할 때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있죠. 굉장히 높은 회사예요. 그리고 비싸요. 그런데도 많은 고객들이 몇십만 고객들이 렉스페이스 몇십만 기업 고객들이 렉스페이스 서비스를 쓰고 있습니다. 렉스페이스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석해서 거기서 열매를 얻고 그 열매를 얻은 가지고 바로 사업 아이템 해가지고 지금 렉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기술 주도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수많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이에 인사이트 있다 하더라도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에 너무나 리스크도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은 항상 혁신적인 사업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판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은 봤죠? 한 3주 내내 나왔죠? 팀 드래퍼라는 사람인데 좀 괴기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사진이 좀 이쁘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뭐야? 프랑켄슈타인 같은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덩치도 크고 보기에 좀 호의적으로 생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3대체 벤치 캐피탈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버지, 이 사람 할아버지도 벤치 캐피탈로 먹고 산 사람이에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돈에 관련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굉장히 계획가적인 사업가적인 그건데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하십니까? 바이러스 마케팅. 이거 잘 안 돼. 바이럴 마케팅. 바이러스 마케팅. 인터넷 통해서 하는 마케팅이 바이러스는 터져난다. 이거 바이럴 마케팅. 그걸 추천한 사람이고. 정말로 리얼 엔터프로십이 있는 사업가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업을 인수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회사가 또 이 기술이 정말 혁신적인 영역이 있느냐 혁신적 영역이냐가 단기적 수익을 내냐 마냐가 기준보다는 혁신적 영역 위주로 이 사람은 기술이나 회사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되느냐 이 기술이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데 이 회사 자체가 열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가 정말로 내가 이 기술을 했더만 이게 시장 규모 됐냐를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가 스카이프 아시죠? 스카이프. 스카이프 한참 그 조그만 회사인데 약간 두 달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메일. 메일. 그 다음에 그 테슬라 아시죠? 전기자동차. 시장에서는 한메일이든 테슬라든 아니면 스카이프에 대해서 굉장히 깨져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 사람은 가가바이트를 했습니다. 약했듯이 과연 세상을 바꿀 열정이 있든지 아니면 아, 또 정말로 혁신적인 어떤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세상에 이 필요한 유저들이 많이 있든지 충분히 있든지 판단해가 보는데 이 양반은 성공 확률이 한 천번 정도 출산했대요. 천번 대전도 그럼 성공 확률 몇 프로인가 볼까요? 몇 프로 정도 자기 출산했을 때 도저히 출산했는데 몇 프로 정도 성공하나요? 30%도 성공하고 70%도 실패합니다. 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좀 이제,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려운 시기에 있었어요. 삼발리 세대. 여러분 삼발리 세대 굉장히 좀 복받은 세대거든요. 나는, 저희는 저 친구들이 제 앞에서 죽는 걸 몇 번 봤어요. 제 같은 동기에 세 명이 자살해 죽었어요. 운동 때문에. 굉장히 암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세월이 또 변해가지고, 마침 또 38 세대의 세월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이점을 38 세대에 누리고 있었죠. 지금은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기회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생각,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여러분의 기회가 온다 생각해요. 잭 트라우트. 잭 트라우트는 아, 이 양반은, 그, 경영 컨설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케팅의 부르입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바로, 마케팅 불변의 22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보세요. 이런 시간이 있을 때. 결국 사람들은, 이 팀의 팀원들은, 사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리더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한테 빚을 제시하고 그게 또 올바른 길인지, 나의 부를 창출해주면 나의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번영의 길을 인도하는 데 따라서 사람은 따르게 됐어. 빚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외국사람 하는 게 우리 이근혜 의원님인데. 이근혜 의원님은 1993년도에 와이프하고 자식 때문에 다 바꿔라 그랬어요. 변화의 요가. 삼성그룹의 변화를 요구하네요. 여러분 다 바꿔야죠. 와이프하고 자식하고. 그러다가 변화의 경영을 하다가 두 번째 나온 게 2010년도에 뭐라고 이분이 아직 기억나요. 하신 말씀이 앞으로 10년 안에 현재 잘 되고 있는 삼성의 주요 제품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다 바꿔. 굉장히 강해지라고 했죠. 그리고 앞으로 달려. 굉장히 위기를 강조하셨죠. 2010년도. 그래서 삼성이 소니도 제끼고 그리고 노키아도 제꼈습니다. 정말로 상상 못할 정도의 발전이죠. 280조 하는 규모를 390조로 바꿔버렸습니다. 속도기으로. 근데 얼마 전에도 마하기업을 바뀌었죠. 마하. 마하는 여러분 기호가 있나요? 기호가. 기호가로 표현 안 되나? 요새는 유학을 해가지고. 기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과가 없는 게 아니면 다른 걸 불리는 거예요.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수업에 안 들어왔어요? 기가? 아, 여기에? 와, 그렇구나. 못왔네. 그럼 며칠 강을 다 하셨나요? 여기 며칠 강 하신 거예요? 그럼 5일 강을 다른, 5일 강, 6일 강, 6일 강, 10일 강, 뭐, 이런 것들. 마하를 달성한 마하 식을 구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하, 뭐 일반 식은 340 더하기 0.6 곱하기, 아, 그리고 1 마이너스, 뭐야? 아, 온도 마이너스,
그렇구나. 그리고 바로 손들고 가죠. 말을 달성하는 순간, 말을, 음성을 달성하는 순간에는, 음성을 달성하는 순간에는 아시다시피, 더 이상 공기 같은 유체가, 유체의 점성을 무시를 못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유체가 점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 점성이 있고 물도 있는데, 말을 달성하는 순간, 그 유체의 점성을, 연대표현 계산, 설계 연대표현. 그리고 말을 달성하는 순간, 충격 발생입니다. 그 충격사는, 충격사의 방향은 진행방향의 역방향이에요. 내가 전전을 하는데 충격할 때 저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하 경계 여기는 마하를 달성하는 순간 일어난 이라는 이야기다. 즉, 충격파로, 충격파를 위한 저항을 이기 위한 엔진을 바꿔야 되고, 추진력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점성에 의한, 그 다음에 표초화 설계해야 되고, 날카로 설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점성에 의해서, 비행기 동체 자체, 체질 자체가 열을 오분이 됩니다. 거기 맞는 젠을 바꿔야 되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말을 달성하는 순간, 설계를 바꿔야 돼. 엔진부터 오른 설계, 재질, 부조를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이근 회장님이 아마 말에 대해서 잘 아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대면으로 변한 게 어떤 뜻이 있는지. 공학도 그런 뜻이 있고, 그래서 이런 그 변화, 혁신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기업체라 하더라도 6개월 단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의 방향성은 항상 긍정의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변화의 방향성은 항상 긍정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풀포스 대교에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의 리더, 혁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 마음. 여러분들, 우리가, 공대, 다 공대생이죠? 네. 만나, 아니고 없어도 공대생. 그럼 뭐야. 공대생들이 사회 나오면 좀 이런 이야기 들어요. 쟤는 공대생 이야기. 공대생이라 그 말이 긍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좀 막혔다는 이야기. 뭐, 인간비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막 보지 못해라고. 뭐, 그런 식의 공대생이에요. 근데 조직을 끌고 승부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좀 변화를 줘야 돼. 근데 공대생이 그렇습니까? 공대생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거든요. 근데 반대 공대생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몸값보다는 공대생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공대 들어오면 배우는 내용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 대리라 생각합니다. 재밌죠? 그러나 저는 1년 책을 여러 번 읽고 계속 반복적인 책에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기 아시죠? 사마천의 사기. 무슨 모든 이야기가 재미있게 그런 게 있는데 거기 뭐 모든 인생사가 나눠가 있습니다. 정말로 열린. 거기 가면 사기도 있습니다. 사기를 보면 사기도 있습니다. 자기 친구도 있어. 모든 인간은 부산이 가능합니다. 근데, 사마천은 사기를, 쓰면서 역사 서술 방법이 굉장히 특이해요. 이 양반은 사실적인 기록을 남기 위해 항상 뒤에 토를 달아요, 사기에. 추측을 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생각에는 얘는 이런 게 문제였어. 이래. 또는 얘는 이런 게 잘했어. 뭐 이렇게 토를 달는데, 결국 사마천이 끝까지 해결 못한 게 뭐냐면, 정말로 세상에 정의란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고민을 하다 갔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너무나 능력 있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생하다가 죽는 반면에 아주 그 야비하고 아주 거무술지 노하는 사람은 부귀화를 위해다가 자손만 될까지 부귀화를 위해 기억을 합니다. 하늘이여 정의가 있습니까? 하면서 갔거든요. 요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일은 그리고 이 사람 살아가는 일에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적인 게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답을 좀 얻으려고 그랬는데 1.61804 뭐지 않습니까? 방금 이거 오케이. 이거는 골든 메시오, 라이.
1.61803이라고 피보 수치라고 합니까? 피보 수치가 무슨 수치? 아, 수열이죠? 어, 1, 1, 2, 3, 5, 8, 13, 21. 그게 간접비율 때 된 거죠. 자연 속에 보면 굉장히 무질서한 듯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간접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황금비를 가지고 회화, 건축, 미술, 실내 음악까지 황금비로 지금 분석해 한번 봅시다. 암모나이트예요. 앵무정이에요. 앵무정이하고 암모나이트 같나요? 앵무정이 옛날에 있어서 암모나이트입니까? 딱히 잘 모르겠더라고. 하여튼 그 암모나이트인 것 같아요. 일단. 보시면 무지든 한다하지만 실제로는 황금비로 계속적으로 악순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커지고 있어요. 우리의 모를 뿐이었지 실제로는 자연 속에 무질서한 자연 속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조직에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작동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이 있을까? 만약에 있으면 좋겠죠. 예지 가능하고 우리가 준비될 수 있겠죠. 그 숙제를 아무도 못 풀었는데 하나의 방법이 제시한다면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좋아하는데, 사이먼 사이넥에, 사이먼 사이넥 이름이 있잖아요. 사이먼 시넥. 사이먼 시넥. 1973년생이에요. 사이먼 시넥의, Start with Why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아주 유명한 그, 테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양반이 이 내용을 테드에서 올려가지고 선풍적인 인격을 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인력 스타가 된 사람인데, 사이먼 사이넥. 이 사람이 골든 레이쇼 못지않게 본인이 발견하고 있는 골든 서클을 주장합니다. 굉장히 매개 센세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람의 내부를 보면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지 않았지만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뇌가 뇌 중에 피질이 있습니다. 피질은 세 개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젤, 그러니까 신피질. 그 다음에 깡 속에 신 하니까 모르겠어요. 오피질. 그 안쪽에 무보다 더 오래된 고. 오피질.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피질과 고피질 부분과 그걸 변연체라 합니다. 그리고 신피질, 네오콜텍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재밌는 거는 신피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뭘 이게 호모사피엔스 이후로 발달한 신피질이에요. 다른 동물보다 심피 호모사피엔스 인류가 나타나서 호모사피엔스 이후로 발달한 부분이 특히 심피적 부분이에요. 거기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담당해요. 짐승들은 언어가 없잖아요. 일대로 우리보다 하지 못하죠. 그래서 심피제는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부분을 담당해요. 논리적 부분. 감각, 신경에서 올라온 걸 통합하고 처리한 부분을 담당하죠. 심피질이고 그 다음에 변연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결정, 의사결정, 지시, 분비, 분비. 나도 뭐 모든 게 있어. 이런 걸 담당하게 변연체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저 여자를 또는 내가 저 남자를 사랑해. 왜 사랑한대? 난 모르겠어. 바로 그냥 이렇게 많이 하죠. 또 왜 그럴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 분석이 다르네. 내가 저희들은 사람인데 이유를 모르겠어. 평소. 보면 이런 대사가 이렇습니다. 변전체에서 여자를 사랑하는 부분은 의사결정이에요. 나 저희들 사랑하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그러나 심취돼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저 여자가 예를 들어서 딴 여자에 비해서 더 이뻐? 아니면 저 여자가 딴 여자에 더 뭐 돈이 많아? 아니면 더 스마트해? 아니면 그 외화면 잘해줘? 분수를 하나 하게 되는데, 그 분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좋아. 그럼 먼저. 의사결정한테 있어서 재밌습니다. 내가 조직사람에서 느낀 거 많은데,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의사결정 해놨어요. 많은 분석적인 자료가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의사결정이 이미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의사결정을 판대화시키기 위한 여러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 논리 잘 만들다고 해도. 전화감이 없는데 뭘 만들면 되나?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특히 뭐 공대뿐만 아니라 뭐 인간이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행동하게 만들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우선적인 접근이 밖에서 안으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 접근보다 물질의 특성이나 사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보다는 방법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왜 해야 되는 부분을 본선을 건드리잖아요. 그걸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분석적인 논리적이니까 아 신피질하고 변대성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하십시오. 조직을 이끌든 사람을 설득하든 할 때는 이런 논리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대생들이 부족하다 되는 부분이 트레이닝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트레이닝 됩니까? 지금 가정에 리더십 교육이 있습니까? 조직 이끌는 방 교육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는 아마 기호가 없으니까 아마 전기전자이나 건축학 쪽이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것만 하고 대학을 마쳤어요. 조직 들어왔으면 자기가 의식적 노력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모든 판단을 합리적 분석적인 준비해서 하기 마련이죠. 사람조차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운영이 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상하다. 이게 맞는데 며칠을 왜 저러지?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도 항상 생각을 두셔가지고 나중에 조직을 이끌든 아니면 여러분 대학교에서 코미디를 형성하든 항상 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아마 시간을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가치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신사원이 한 번씩 오면요. 제가 전담을 해요. 좀 깜짝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질문이, 아, 뜬금없이 인생의 목표가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시중파 가고 순간적으로 그 순간 질문을 받는 순간 사실은 심사원은 저 정신을 같이 합니다. 그 달에 들어온 심사원을 모아서 내가 내 옆에 있는 큰 방에 다 모시다 두고 식사를 합니다. 하는데 질문이 내가 항상 하는 질문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뭐죠? 이러면 너무 혼자 질문 받는 사람을 대우 못하고 뭐 음주길에 개포려 사는 되는 거예요. 그래.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왜 이걸 이야기하는 거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인생의 목표가 별거 아니에요. 저는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다는 행복의 상이 인생의 목표를 생각합니다. 모든 기술은 거기에. 한 사람의 인생은 대통령이 되겠다. 꼭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내나 내 가족이 행복하게 살고 좋겠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하고 이 리더가 돼야 밑에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보십시오. 옛날에 존경하는 그 CEO 중에 GE 코리아의 그 누구죠? 지금 인천공항 그 CEO 하신 분인데 그분은 주말에 지금들은 전화를 안 합니다. 절대 전화 안 해요. 왜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 전화를 딱 보면 막 눈에 선하대요. 아빠가 와이프 애를 식사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애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아빠 친구잖아. 근데 자기가 전화하면 어떤 사람이야. 전화하면 바로 태도 변하고 여러분 보세요. 전화가 아예 사람이 아예 하면서 애를 나가서 가요. 아빠 왜 저러지?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닌데 우리 아빠 굉장히 파워풀하고 말이지 파워풀하다가 전화 받고 왜 그러냐 얘들. 그 사장님은 그 진원에 그 생각까지 다 읽어서 주말에는 절대 전화 안 하고 전화를 필요한 경우는 정말 필요한 그런 문자를 보내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런 식의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리더가 이렇게 인식이 된 리더들 가치관이 있는 리더들은 틀려요. 가치관이 왜 필요하냐? 가치관은 첫째 일의 의미와 가치를 가르쳐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 일을 일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면 뭐 그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왜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두 번째는 가치관은 자기 미래와 회사의 미래를 말해줍니다. 이런 가치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의 비전일 수도 있고
고을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가치관은 팀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회사의 가치관일 수도 있고 한데 내 조직, 내 조직이 또는 내 회사가 미래 어떤 모습을 낼 거라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치관은 의사결정할 때 기준점이 됩니다. 한번 봅시다. 현대, 현대와 가치관은 뭐, 대강 뭐, 현대와 상호 차이고, 현대하고 어떤 느낌이 있어요? 현대다, 이들고. 제가 안 봤어. 차이는 어떻게 되냐? 현대하고. 다 그러면, 현대하고 상호적인 게 뭐가 그럽니까? 현대는 어떻게 되냐? 어떤 부분이 이미지가 있어요? 위아래가 빌려져서 거기 삼성 갖고 되는데 사실은 내 질문이 약간도 변동한다 여쭤봤는데 가치에 따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현대는 기본적으로 보존 정신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면 된다 이 정신이 그리고 삼성은 인재지혜주의고 합리주의를 기반했습니다. 모든 회사의 가치관 그 팀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굉장한 의사결정 부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 같은 회사에 가서 도전정신과 정말로 하면 된다는 정신이 추천하는 데 가서 합리주의, 인재제주의 이렇게 하면은 헷갈리죠. 의사결정 그렇게 안 하는데 의사결정 그렇게 되고 삼성에 가서 갑자기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단하죠. 그래서 가치관은 어느 팀이든 어느 조직이든 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기준점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만 중요하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놀드스톤. 놀드스톤은 미국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이 백화점은, 연합했던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놀드스톤은 다른 미국 백화점에 비해서 딱 하나 차이밖에 없다. 딱 하나 차이는 고객 응대 방법이다. 그리 이야기하는데, 이래 들어봅시다. 놀드스톤에 할인을 해요. 세일을 합니다. 세일 좋아하시죠? 네. 본인이 좋아하는 셀한데 옷이 있어. 살려고 갔어, 놀랐으면. 다 떨어진 거야, 벌써. 그래가지고, 살아봤는데, 돈이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저분이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난 사고 싶은데, 옷을. 오케이, 기다리세요. 하고 이 양반이 다른 경쟁사에 있는 백화점 가가지고 옷을 사와요. 100만 달러 사와. 그 다음에, 할인 가격 70만 줍니다. 쥐가 펼쳐. 사실입니다, 예상. 놀더스의 가치관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놀더스톰의 복장 큐브, 보통 큐브 있어요. 회사 가면 복장에 대한 큐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 캐주얼 해라, 뭐, 청바지 입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입어라, 뭐, 색깔도 뭐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규정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현명한 판단에 따라서 당신이 판단하라. 이게 복장 규정입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그런 가치관을 해석하고 이 회사에 들을 수 없는 말은 제가 윗불하고 상의를 보고요. 이 말이 없습니다. 자격이죠. 현명한 판단. 회사는 좀 밀어줍니다. 두 번째, 월마트 한번 볼까요? 월마트 가치관은 뭐 약간 뭐 이론의 소재였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같이 물건을 뭐 사주해준다 이거예요. 넘어갑시다. 이건 다음 이야기. 자, 세 번째 교보야. 우리나라 교보. 생명보험을 파는 게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그 사무실 갈 때마다 붙이는 게 뭡니까? 잡상인 건지. 그 잡상이 주로 교보. 아니 교보. 그 보험하는 사람의 해당되잖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몸을 모멸감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팔기 힘들죠. 이미 포화 상태에 빠져 있고 그래서 이 보험회사 외판이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굉장히 그 모란이 낮습니다. 그리고 비중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교보 성명에 새로 CEO가 옵니다. 와가지고 이 양반이 내놓은 가치관 그 기초 중 하나가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보험을 많이 팔아가지고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증가시킨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 고객 중에서 이래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병이든 사고든 당했을 때, 그런 역경에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는,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밑에 분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영사를 하는데, 보험하는 사람, 그 직원들이 눈을 받아야 된다면 좋아서, 기뻐서.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의 마음에 그 서러움이 많고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 사장님 오셔가지고 힘을 주고 피를 주고, 그리고 떳떳하게 고객한테도 난 당신한테 내 돈 벌기 위해서 보험을 파는 게 아니야. 당신이 언제 역경이 있을 때 내가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거야. 어떤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보 선생님이 거의 굉장히 많은 승단을 했습니다. 실제 보십시오. 영어 이익뿐만 아니라 매출까지 굉장히 승단을 했죠. 이거는 결국 가슴속 가치를 통해서 가슴속 열정을 갖다 불러일으키고 자부심을 이렇게 한 거죠. 사실 제가 어디서 좀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가져온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했다도 딴 소리 나올까 몇 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할까요? 재밌어요. 할게요. 다이소. 다이소죠. 다이소는 아, 3만 개 물품 종류 중에 반이 천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를 없죠? 아, 애기들 학교에 초등학교 학생들 자기들 선물하잖아요. 생일 선물을. 아, 애들 가다가 와요. 앵간을 물로 갖다 주면 생일 선물 치잖아. 그런데, 다이소에서 사다나요? 근데 좋아요. 게다가, 제품 좀. 다이소의 경쟁처럼 뭐냐면, 다이소에 있는 직원들은, 아, 이마트 추구 사원들이에요. 추구 사원들. 이마트 시험치가 떨어진 사람들. 이마트에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대부분이에요. 다이소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꿈이 있습니다. 왜냐면, 다이소에서 물건을 선택하려면은 이 사람들이 100명 중에 95명이 이 제품 좋다고 해야 선택이 돼요. 그만큼 다이소 제품 좋아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정말 좋은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다이소에는 점장이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샵을 운영할 거리가 있어. 창고도 자기가 운영하고, 제품부도 자기가 하고, 매출도 자기가 하는 하나의 점원이 되는 거죠. 보시면 약 900개 매장이 있는데, 매장마다 주부 사원들이 이마트 떨어져 오셔가지고, 박공에 공급을 하고, 박공에 이 일을 하는데, 거의 연결도 없습니다. 결도 없이 일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양반들은 꿈을 뭐냐면은, 자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물가지수를 1% 정도 낮추겠다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좋은 가격, 좋은 제품의 물건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자부심과 프라이드 있고 매장에 대한 모든 결정을 자기가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주인의식이 고취됩니다. 각 가보세요, 남산. 그 다음에 타이어뱅크. 타이어뱅크 보시죠. 타이어뱅크 보신 사람 있어요? 10만원보다 싼 타이어. 타이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고졸 출신 90%입니다. 10%는 뭘까요? 고졸도 아니에요. 타이어가 왜 타이어인지 아십니까? 매우 타이어 하기 때문에 타이어입니다. 차 부분 중에 제일 힘든 게 타이어예요. 타이어 종류는 우리나라 몇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검색했다고 타이어 있는데 광복 타이어, 무슨 타이어를 해가지고 한 17,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장님이, 김정규 사장님이, 타이어를, 저 와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본인들도 프라이드도 없고, 너무 힘들어. 휴일도 없고, 박공에 아주 기름, 아주 쓰레기 작업이야. 그래서 정말 못 가지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타이어 제대로, 좀 좋지 않은 타이어였을 때, 우리나라 교통사에서 30%가 타이어였습니다. 이 사람이 심어준 거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차를 몰 수 있다. 그러니까 큰 가치가 아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너하고 나하고 잘 살아보자. 정말 잘 살아보자. 너하고 돈을 벌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자 해가지고, 그런, 캐치 플레이드를 갖고, 아침마다 보면 벽이 끌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꿈이 뭐냐, 그러면 1년, 2년 후에 우리 부모님 모시고 펜션에 있는 집을 사게 되게 해요.
그러면 합의 얼마나 벌어드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편전 가격이 얼마인데 그걸 살려면은 몇 년만에 얼마 벌어야 되고 그러다 합의 얼마 벌어서 계산이 나오잖아요. 골처럼 해요. 그렇게 아침에 봅니다. 참고했어요. 타이뱅크.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아, 타이어 전문가입니다. 나도 차는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차 종류에도 여러 타이어를 내가 여러 번 터뜨렸어요. 하도 그만 먹어가지고. 근데 갈 때마다 없는 기분이야. 왜냐면 나는 예상하기를 한 40만 조씩 맞으니까 40만 예상하고 왔어. 이 양반 꼭 보면 한 60만 정도 예상을 이거 뭐 그래. 아니 4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뭐 60만이에요. 그래서 없는 기분으로 사는데 여기는 어떤 식의 그 그게 되죠. 엄청난 교육을 시킵니다. 타이어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 손님, 주로 다니기는 뭐죠? 출퇴근입니까? 어디서까지요? 그러고, 운전수가를 갖고, 타이어 마모도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은 타이어를 이걸로 사세요. 이렇게 레코드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40만 원 예상하다가, 어떤 경우도 60만 원 이런 경우가 있고, 어떻게 30만 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40만 원 예상하고 왔는데도, 60만 원 내라고 하면 아주, 오케이, 오케이, 땡큐 하면서 사가요. 왜냐? 타이어 전문가이기 때문에. 타이어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분석하고 고객에게 고객 사업자 리카을 보고 기면도 보고 여러 가지 분석하고 알려주니까 이 사람들은 아, 전문가한테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사면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중단하는 이야기 드리고요. 넘어갑시다. 이제 신뢰의 리더인데, 빵패지. 오케이, 요거 봐. 사실 요거 좀 뒤로 가려고 했어요. 뒤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 요 이야기 해봅시다. 세컬레톤 아시는 분. 세컬레톤. 여러분들 리더십 교육을 받고 리더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이 세컬레톤이라는 사람은 세컬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세컬톤.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출신인데,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얘 공부시키는 어른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의사야. 그러니까, 세컬톤이. 아버님, 저는 의사 안 할래요. 뭐 할래? 저 대본에 들어갈래요. 아니, 무슨 대본에? 반대로 했겠죠. 대본에 들어갔습니다. 16살 때 대본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기껏 아일랜드에서 런던까지 이사 와가지고 공부를 시키니까 부모님이 그냥 대본에 들어가잖아요. 16살 대본에 들어가요. 대본에 들어가서 24살에 선장 자격을 땁니다. 그리고 29살에 여러분 스캅 기억나시죠? 팔코 스캅, 워버터 팔코 스캅. 남극 대륙마다 죽은 사람. 남극 항모마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갔다가 기왕대 죽은 사람. 스캅. 아, 오케이. 스캅 형의 그 남극 탐험대에 속해가지고 이 사람이 남극 탐험을 갑니다. 가고 이때까지 사람이 간 가장 가까이 남극 좀 가까이 갑니다. 스캅. 그리고 그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떤 생물학, 지리학, 그 다음에 천문학, 해류학 등을 통한 과학적인 탐사가 되죠. 그런데 거의 갔다가 이 양반이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는 먼저 집으로 돌아옵니다. 1차 우동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저술을 활동합니다. 하고 이 양반이 두 번째 자기가 내가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 그 함께 끝나면은 아문젠 아십니까? 아문젠.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젠. 아문젠이 1911년에 남극 도착하죠.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리고 1911년 12월 달에 아문젠이 남극을 가서 성공을 하고 돌아오고 한 달 후에 스카킹이 남극에 갑니다.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는 와중에 죽죠. 저들이 다 죽습니다. 다 버려 죽죠. 그래서 스카킹 남기 여러 별들이 많아요. 죽기 마저도 텐트에서. 그래 보니까 남극 이미 아무자한테 이제 종목당했죠. 그래서 세컬레톤. 아 그러면 나는 이제 내가 파크를 만들어서 아예 남극 대륙을 내가 아예 통과하겠다. 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양반이 1914년에 탐험대를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사우스 조지아 13, 10월달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여기 어디냐면은 아르헨티나 있죠. 남아메리카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양반의 목표는 이 아르헨티나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남극에 가서 남극점을 통과한 후에 비토 통과하고 여기에 뉴질랜드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이미 아무데나에서 남극점이 도달되기 때문에 조국대표 자기는 오케이 알았어. 그럼 나는 그것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통과해서 반대쪽 나오는 거죠. 그런 계획을 한국으로 세웁니다. 1914년에 12월 달에 엄청난 11시 기부금도 받고 11시 해가지고 출발하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배를 탑니다. 세빙선 같은 배를 만들어서 사우스 조지아에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남극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생물적인 어떤 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조사하면서 전쟁을 합니다. 하다가 잘 하다가 여기에 한 두 달이나 한 달 후에 엔드로즈, 엔드로즈 인내, 인내라 배인데 인내라 배를 타고 하다가 한 달 정도 후에 너무 어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더 이상 전진을 못한대요. 그래서 어뢰를 갇힙니다. 갇혀가지고 남극을 공사하고 이때부터 탈출하고 바꾸면 어렵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1월달 계속적으로 배 강도 자체가 이제 바뀝니다. 이렇게 엄청난 노력하고 그러다가 결국 몇 달 동안 헤매다면 8달 동안을 어려움을 헤치고 헤매다가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 배를 버립니다. 배가 완전히 갇혔어요. 갇히고 그런 한 달 후에 엔드로즈는 물에 깔았습니다. 깔았고 여기부터 이제부터는 생사의 기로에 놓입니다. 27명이 갔는데 여기서 11월달부터 그 다음에 이런 길을 둘러서 다음 4월달까지 이동하는데 보시면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그때 사진입니다. 보시면 배가 가라앉고 있고 개선매도 있죠. 여기서 여기 보트입니다. 조그만 보트인데 이 보트를 들고 식량을 가지고 개선매 타고 해가지고 네 달 동안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동합니다. 어디가 이동하냐면은, 우리 있는 데까지, 바다 우리. 그까 이동해서 배를 타고 27명이 4월 달에 엘리펀트 아일랜드까지 도망이 아니지, 뭐죠? 피신을 하는 거죠. 피신을 해가지고, 여기서 엘리펀트 아일랜드에서 선발을 짭니다.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다섯 명을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요 조만 배를 6명 타고, 이 거리를 1300km 된 거리를 본인들이 적어갑니다. 16일분 적어가지고 사우스 조지아스에서 도착해서 여기서 구조대를 구조는 알리고 구조는 이때부터 대단히 구조됩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대단한 일을 하는 거. 27명이 다 계약합니다. 검사에 계약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맡았을 때는 항상 내부에 다른 의견들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동한 동안에서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아니면 식량을 버려야 된다, 아니면 가져가야 된다. 아니면 보트를 끝까지 가져갈 이유가 뭐냐. 힘들어 죽겠다, 버리자, 아니다, 끝까지 가져가자. 이런 식의 논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팀에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심지어는 배고픈 사람 수도 잡아보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정말 일치 단계에서 모든 수불용이 그대로 살아났대요. 자, 그러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그렇게 돌아옵니다. 구조됐는데, 그 다음을 계획을 보여요. 오케이, 맨 뒤에 있다가, 오케이, 그때 실패했으니까, 그때는, 아예 한 바퀴 돌자. 내가 또, 남극 전철하고 뱅 도는 또 계획을 쪽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놀고 있다가, 진단마비로 죽게 됩니다. 죽고 이분은 지금 여기 위치했어요. 사우스 조지아 섬에 장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세클레톤 그 리더십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 가보면 이 여정 하나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배워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클레톤이 이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탐험을 하는데 공부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배도 가장 최신의 배고, 그리고 모든 국가 전체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문젠에 의해서 남극이 이미 먼저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스카슨 가서 죽어버렸고, 그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한다면 국가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 그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있는 프로젝트인데, 이 사람이 내어놓은, 보지가 뭐라고 볼까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지 못할까요? 알겠어요?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뭐라고 보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살아볼 것 같아요?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앞에 앉잖아, 보통. 뭐라고 하죠? 보통 모집 가면 이렇게 되겠죠? 뭐, 타문 경력 5년 이상, 신체 건강하고, 뭐, 키 얼마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세클랜드에 있는 그, 보시자고는 사람을 구합니다. 위험한 여행을 위해서 사람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짓거리만한 공급에, 그 다음에 엄청 춥습니다. 그리고 무안전한 깜깜 어둠 속에서 몇 달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다는 보상을 못합니다. 성공해야, 성공해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람 27명이 살아남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조한 사람들은 신념과 가치관이 동일하게 돼요. 신념과 가치관이 동일하는 사람들은 항상 의견이 분명, 극단의 생각하고 의견이 분명해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안 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 다른 의견이 되지? 왜 내가 보수를 긁고, 그 세계 보면 얼마나 바쁜데 긁고, 왜 내가 가야 되냐? 근데 그런 결정을 만약에 보수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은 그, 네 달 동안 보트 끌고 다니겠죠? 선생님의 개선을 타고. 그래 갔는데 보트 없었다면, 바다를 만났어도 이 사람들은 못 갔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팀이 이루어진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팀을 이끌고 돌리고 이럴 때, 이런 가치관 공유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신뢰라는 게 있는데요. 신뢰 속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많이 또 고민하고 또 발전했는데, 저는 그 대련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뢰라는 게 과연 가치일 뿐인가? 그게 성과나, 성과에 관련돼, 정말로 관련이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관련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게. 즉, 내가 조직을 신뢰라고 하고 사람을 신뢰라고 하면 의사결정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현대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속도. 우리가 ERP 하시죠. ERP. ERP 하세요. SSS. 잘 모른다. 아시나요? ERP. 셉 아시죠? 셉. SAP. SAP. 오라클. 오라클. 아, 오라클 영화에 나오는 오라클. 알아요? 그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프레임이라고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게 되면 각 직장마다 보면 ERP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회사가 그 굳이 보면은 세에 독일에 사는데, 세의 ERP 시스템이 가장 유명하죠. 오라클도 마찬가지인데, 즉, IT가 기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궁극적 목표가 뭐냐? 전사적 자원관리 목적은 뭐냐? 하면, 회사의 경영진이 정확한 인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아주 정확한 지시를 안시대에 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봅시다, 다시 한번. 성과. 성과를 내려면은, 그 성과에 맞는 전략이 있어요. 성과를 내면 전략이 있고, 전략만 있으면 안 되고, 전략을 실현할 만한,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좋은 전략이고 정말로 신뢰를 잘하는 능력이 있는 데인데 조직적으로 신뢰가 얻어내서는 이와 같이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가장 그 대피카락이 나타나는 예상대로 우리가 해산을 애매해야 합니다. 그죠? 해산을 멀리 하는데 문화적으로는 일적이에요. 문화적으로 일적인 조직이 멀리 됩니다. 그러나 각 회사마다 그 회사의 조직원도 아주 뛰어난 조직원이고 그 회사 각각의 고객도 충성도 굉장히 높으면서 그 회사 각각의 큰 대처도 아주 좋습니다.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잠재성도 많아요. 그런데 문화적 이질로 인한 쌍방간의 조직 간의 불신을 해가지고 이런 어떤 좋은 점이 사라지고 성과 안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만큼 신뢰라는 것은 기업의 성과에 아주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신뢰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제 생각은 속도 이야기고 기업의 속도를 말합니다. 모두 마시는 법, 루프는 모두. 세 번째 연초 성격이 있는 사람. 웬디든하고 웬디든과 세 번째 연초 성격이 좀 더 어울리죠. 지금 현재 미디어의 형태입니다. 루퍼드 모독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루퍼드 모독은 보조 사람입니다. 보조 태생인데 아버지가 그 보조에서 한 저 한 세 개 정도 세 번째 큰 저 도시가 우리나라 우리부만 대부분 도시겠죠. 그 정도의 지방신문사의 사장에 있어서 보니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1950년도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있는 모독한테 아버지도 모독인데 루퍼드한테 루퍼드한테 회사를 몰려줍니다. 루퍼드는 아버지한테 몰려받은 회사를 가지고 일단 호주에 있는 중간질가지를 몰려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영국으로 움직이죠. 영국의 자존심을 할 수 있는 지문이죠. 그 타임즈도 이 양반이 인수합니다. 그리고 자매지 더 선타임즈 인수합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또 미국을 갑니다. 미국에 여러분들 유명한 20세기 폭스사 영화사도 인수합니다. 미디어 쪽에서는 매우 기업을 엄청나게 인수를 많이 했어요. 나라도 호주,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심지어는 홍콩까지 그렇게 인수하죠. 마지막으로는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세계 경제 신문의 최고봉이라서 월스트리트 저널까지 이 사람 인수합니다. 수많은 인수가 있죠.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연소도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그런 기업들을 인수한 과정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이루는 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많은 기업이 느린 기업을 이루는구나 그런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패트리샤.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신뢰라는 것은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성과와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패트리샤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있을 때 그 메가트렌드 2000이라는 책을 제가 일약 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제결체 잘 아시고 제결체로 빠르게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 경쟁력이 크거나 아니면 기존에 여러 가지 그 대기업에 해당되시고 이런 분들은 이와 같이 기업이 속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죠. 재미있는 것은 이거 데이터예요. 이거는 실제로 알려드리고 문제는 신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쟁률을 신뢰하는 직원이 51% 밖에 안 되거든요. 밑에 직원들 우리 저기 사랑해 보기에 별로 신뢰가 안 돼요. 두 번째, 각 팀에 보면은 팀원들이 리더가 정직하고 윤리적이라고 생각하면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윤리적이 한번 정직하지 못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년 동안 보면은 76%가 직장에서 뭐 직접적인 간접적인 불법적 또는 비윤리적인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가 바탕이 되고 많은 조직이 안 돼 있습니다.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엔논 아시죠? 엔논 한번 데려다 볼게요. 엔논. 여러분 엔논하고 월드컵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분시 예컨대 그런 엔논은 기본적으로 비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포춘지 2001년도 말했어요. 포춘지에서 연습은 연습으로 혁신적인 기업으로 상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약 2만 2천명 정도고 그 다음에 매출은 110조 정도 해서 대단히 큰 회사인데 수익을 쏘겠습니다. 분식회계를 하고 그 결과 회사는 없었죠. 그리고 월드폼은 마찬가지로 그런 분식회계로 해가지고 약 4조 7천 정도의 분식회계를 한 이후에 그 관련 사람들 전부 다 해임되든지 아니면 세관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큰 분식회계 이후에 미국에서 만든 법이 투자자 보호법과 그 다음에 상장회사의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SOX법입니다. 사베이스 옥슬리. 그 두 사람이에요. 민주당하고 공화당의 국회의원입니다. 하나는 민주당 국회의원. 사베이스 옥슬리는 공화당의 국회의원이에요. 그 두 사람이 발의를 해서 2002년도 만든 법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 가시면 이 SOX법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정, 그 다음에 회계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 고용하고 그 조직을 건드리고 감독관을 만들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하는데 1년에 드는 비용이 미국만 35조 원이 됩니다. 한 조 하나 있는데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이 정도 막대한 거죠. 그러면 이거 막 이건 약간 좀 너무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건데 이건 별까 막하다 내가 들은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버크셔 하면 여러분 그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의 기대라고 이야기했던 워렌 버핏가 버크셔 회장입니다. 버크셔 회장일 때 월마트의 맹렬 유통이라고 월마트에 들어간 식료품을 갖다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료품이 있으면 월마트나 아니면 이런 어떤 소매점 이런데 식품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1년 14조 원 회사예요. 근데 맥네인 유통을 월마트부터 버크셔의 그 워렌 버핏가 인수하는데 만나서 내가 인수 의향을 보고 내가 인수할게요. 그러니까 월마트 그러세요. 악수합시다. 악수하고 그다음 한 달 후에 인수가 됩니다. 듀디리전스라고 항상 회사 인수할 때 보면은 기업에 대한 정보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다 듀디리전스 실상합니다. 재고 환경도 봐야 되고 재고도 봐야 되고 자산도 봐야 되고 부채도 봐야 딱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도 들어야 되고 또 뭐 회계사도 들어야 되고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보통 6년에서 1년 정도 걸리고 실제 드는 비용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 한 4-5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서로가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비용 드는 거 없이 한 달 만에 모든 인수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보통 우리나라로 그렇고 도심 중간에 아침에 바빠요. 아침 컵시합도 아주 바쁩니다. 왜냐하면 급하게 와서 커피를 들고 사무실 올라가거든요. 그죠? 마찬가지인데 뉴욕에 있는 그 신뢰가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또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커피를 사는 사람들한테 거슴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커피 포브랴, 본바랴, 거슴줘, 어쩌다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통에다가 거슴들 놔놓고 가져가세요. 예. 처음에 우리 아들은, 야, 그러면 가져가면 어떡해요? 큰일 났다. 안 돼. 이랬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주인이 손님을 믿었어요. 손님은 굉장히 기분 좋으니까. 오케이. 주인 나를 믿는 분? 오케이. 그러면 내가 50% 가져가는데 안 가져가요. 돈이요. 고맙다고. 신뢰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커피든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의 어떤 그 턴, 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서로 기분을, 손님은 주인이 잘 믿는 데서 신뢰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죠? 그리고 주인은 손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장본 강조를 두고 알아서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익, 그리고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결과입니다. 재밌는 게요. 오늘도 밑에 가면 제가 친구들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는 게 저는
공유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엔지니어스 다 됐고, 엔지니어 지식이 많아요. 저도 산업공학을 했지만, 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도 모델카기 지금도 위하죠. 별로도 계시부터 해가지고, 유체역학, 동력학, 열역학, 기계진동학, 호체역학, 더하기 열전당, 이런 익혀주는 머리에 박혀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고, 상공과를 지면서 통계학, 수치해석, 그다음 오학, 이걸 다 했는데, 지금 제가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차트 자체가 다 숫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고,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 있어서, 이 특히 공대 출신들이 항상 마음에 줘야 될 거는 재무적인 지식입니다. 반드시 재무적인 지식을 갖다 이런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MBA를 가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공대였던 지식으로는 소화 안 되었다는 게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뭐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게임 아시죠? 근데 경가, 종가, 저는 고급 경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재무에 대한 책을 나름 읽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MBA 과정을 거쳐서 그거 좀 좀 부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보면 숫자밖에 안 봐요. 제 차트에 유체과 한 것도 없어요. 동력학도 없어요. 숫자밖에 없습니다. 오직 숫자예요. 돈, 사람. 그래서 리더가 되면 여러분들은 재무적인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늘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거는 R&D를 잘해가지고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또는 구매를 잘해가지고 제조업을 낮추고 또는 여러 가지 생산의 강도를 통해서 공정을 갖다가 프로세스를 개선해가지고 부분수를 줄여서 제공을 맞추고 마케팅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블라블라 여러가지 활동을 여러분들이 매출과 수익을 갖다가 창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재무적인 어떤 약간의 어떤 관심된 재무적인 매뉴얼을 통해가지고 오퍼레이션 매뉴얼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일하는 회사였는데 우리 델 같은 경우는 여기 아주 강한 회사입니다. 한번 보시면 델은 72조 정도 회사고 DSI, DSO, DPO 제가 알고 CCC를 해요. Cash Complete Cycle입니다. CCC는 DSI 더하기 DSO 100이 DPO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회사들은 자기가 물건을 만들었으면 물건이 고객 사이트에 전달되는 말이 그게 DSI야. 자기의 물건 만든 게 고객 사이트 전달되는 게 DSI. Days, 알잖아. Days, SO, Sales, R, Inventory. Inventory에 있는 날입니다. 매치리스트다. DSI. 그 다음에 물건이 고객 사이트에 갔는데 그 물건을 받고 인보이스가 나가고 대금 청구가 나가면 고객이 페이먼트를 줍니다. 그게 DSO, Days Sales Outstanding, 고객보다 주는게요.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서 창고에서 고객 사이트 가고 그 고객사 받은 고객이 돈을 나서 지원할 때 그거죠. 그게 그 기대 될까요? 짧아야 될까요? 짧아야 됩니다. 그걸 얼마나 짧게 유지한다 해서 회사의 수익이 달라집니다. 여기는 아까 얘기했을 때 R&D의 어떤 디자인을 세워라 했다든지 아니면 마케팅을 활용한 매출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오퍼레이션 같은 엑셀런스를 유지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마지막에 DPO는 뭐냐면 내가 물건 샀잖아. 물건 만들고 물건 샀잖아. 그 물건 산 거 갖다가 제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DPO가 그 부품을 제공하는 회사에 내가 물건을 주는 겁니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요 두 개 합친 거하고 DPO를 보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거보다 DPO가 더 길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되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받는 건 좀 늦게 받고 자기 서플라이한테 물건 주는 돈을 빌릴 수 없어요. 그럴 때 어떤 회사가 합니까?
캐시가 많아야 되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대사는 이러한 DSIR를 잘 관리하고 해가지고 대사 전체 캐시프로를 갖다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인데 실제로 DSO, DSR 창고에 있는 제품이 창고에서 고객한테 딜리버리니까 10일이 소요되고 DSO 고객한테 물린 기준이 되고 이곳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캐시백이 되는 게 46일. 그런데 서플라이한테 돈을 주는 거는 93일. 두 개를 다 빼면은 마이너스 36일. 마이너스 36일이란 말은 캐시플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대사 같은 게 약 한 큐에 한 분기에 3조 정도의 캐시플로를 지고 있는 플러스 캐시플로. 그러니까 오퍼레이션을 잘하고 돼가지고 3조를, 추가적인 3조를 내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익 배당을 해도 되고 또 이걸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해도 되고 많은 그게 발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좀 생소하고 그러면 또 질문이 분명히 나오려야 되겠는데 없어요? 요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죠? 왜? 아니 DPI, DPO라는 거는 서플라이드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걸 체납되게 주면 돼요. 안 주면 돼요. 나한테 뭘로 되었나? 안 주면 돼요. 120을 100사람 하면 되잖아요. 악덕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DPO는, DPO 사실은 상업적으로 보면 다 그런 성격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안 뿌린다. 늦게 주다가 못 뿌리다. 우리가 기업들이 서플라이드에 대우침을 하는 것이죠. 그때 짧게 주면 바로 하는 돈이 그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DPO랑 그런 일종의 법적인 부분도 있고 그 어느 정도 픽스되어 있어요. 픽스되어 있고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할 거는 DSI와 DSO를 어떤 식으로 줄이냐에 따라 가지고 회사의 캐시플로우가 달라집니다. 그 규모가 한 큐에 3조, 3.5조 정도 1년을 보시죠. 엄청난 캐시플로우를 갖고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걱정할게요. 최종적 리더는 위대해야 돼요. 여러분 리더 중에 우리 저 누구는 참 사람은 좋아. 많이 좋아. 참 사람은 좋아. 그건 리더가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리더는 이기는 리더고 능력이 있는 리더예요. 리더는 성품과 능력이 같이 겸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성품이 좋은 리더, 신뢰할 수 있는 리더입니까? 실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리더가 사람은 좋은데 조직을 맡길 수 있습니까? 내가 사장이면 그런 사람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밑에 사람도 그런 사람 밑에 있지란 말이에요. 내가 좀 도리어 성품 엉망이지만 능력 있는 사람을 수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위로 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아예 성품보다는 그런 능력 위주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리더는 성품과 능력이 분명히 겸비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경중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게 겸비되지 않고는 큰 리더가 못 됩니다. 두 번째,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글로벌하게 되어있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외국의 높은 이젝트를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정말로 건강해요. 정말로 불을 줍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제 아들이가 듣고 이제 사실 대학생이 좋아해서 비과에서 이제 많이 대학생 왔는데 걔가 오후 3시 되면 다 끝납니다. 오후 3시 끝나고 3시부터 6시까지 가위 활동을 해요. 수영하고 레슬링하고 디스코하고 오면 미션 너무 잘해요. 근데 물어보면 앞에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사진을 보면 튼튼해야 된다. 결국 글로벌로 경쟁을 하려면 여러분들 정말 튼튼해야 되고 여러분의 상관 이상 더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 그런 튼튼한 정말로 잘 바꿔 있는 외국에 뛰어난 CXO 레벨 이런 분한테 좀 데리고 와가지고 보여줄 것 같아요. 멋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스마트하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도 나는 그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4주 전에 제가 싱가포르 고객사를 높은 사람들과 같이 싱가포르 갔었는데, 못 견뎌요. 체력. 2박 3일 동안 세션이 있습니다. 아주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세션이에요. 계속적으로 토론 참석하고 발표하고 이런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 좀 지쳐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보면은 의사가 거기 없이 그냥 아주 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건강이라고 해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강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축구 동아리 했었어요. 그래서 여름 매던 방학 때 경포대 가가지고 축구 정규를 했었고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에다가 순천에 갔었어요. 그 대학 4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보냈 생각하고 대학 4년 졸업하고 회사 생활할 때는 물론 축구를 좀 했지만 이게 도저히 이제 축구했다는 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바꾼 게 테니스, 그 다음에 좀 골프, 등산, 수영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한테 레코드하는 것은 지금 이때 반드시 운동을 배워보십시오. 지금 이때 운동을 습관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반드시 하십시오. 하나를 좋아하고 계속 하십시오. 정말로 리얼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잘못하세요. 그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좋아하는 스포츠를 하나가 아니더라도 두 개로 좋고 세 개로 좋습니다. 계속 좀 개발해서 건강하게 되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지금 3, 4학년이죠? 그럼 양호 갈 거죠? 안 갈게요. 장이 양호 갈게요. 장이 4학년이요? 4학년이요? 보내는 딱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학교를 다닐 때 정말로 뛰어난 힘들을 제가 본 일이 많았어요. 정말로. 부산에서 수수하는 애들, 뭐, 고향에 내가 오면 전설이야, 그 사람. 남들한테. 내가 갔던 기숙사에 있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후배들이 말하잖아요. 그분이었었어, 이래. 그 유명한 사람. 내 선배, 뛰어난 선배가 있었는데, 그 선배가 내 친구예요. 그만큼 뛰어난 애들이 제 주위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 그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뛰어나야 되죠. 확률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어 있어요. 제 눈에는. 그게 사회적으로 도태됐던 아니면 여러 가지 도태됐다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고등학교 대학교는 냈었습니다. 대학교 와가지고 본인이 나름 반성했고 학습이 멈춘 상태예요. 특히 그때도 386 세대 때 많은 대본에서 그걸 공부하는 게 이상할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학업을 어디서 멈추나 하면은 대학교 4년도에 멈추고 심지어 또 나름 학업에 가시는 사람은 대학원 가죠. 그 다음에 박사를 가죠. 박사는 자차하고 일단 대학원을 가죠. 실제 제 눈에는 정말 제 눈에는 여러분이 대학교 4년과 대학원 2학년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여러분이 배움을 다 했다는 건 정말 넌센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나 배울 게 많고 정말 정말 다른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학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뭘 배우냐면 학습의 기본을 배웁니다. 어떻게 사물에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분석할 거며 어떤 식으로 어포치널지를 여러분은 배우는 거지 이게 기본이지. 이게 다 마무리란 말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대학교 4년 마치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가든 아니면 사회생활을 가서도 끊임없는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 정도 나이 되면요, 저는 반응컨대 정말로 제 나이에 정도 됐을 때 성공한 사람, 내지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내지는 아니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대부분이 보면 끊임없는 학습으로서 성공한 사람이 많고 거꾸로 초기에 나름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낙후화되어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많은 걸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제 대학을 4년, 대학을 5년은 학업의 끝이 아니고 이제 겨우 배웠다. 학습 이렇게 하는다. 훈련 이렇게 하는다. 하는 그런 과정을 아시고 여러분들 행성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